치마바지 자자 드래곤볼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야 모델분들이 다 나오실 것 같아서 아 정모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분의 별명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눕기를 따셨어요 집에 가지 말아주세요 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데일리그램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 이 컨텐츠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을 담고 있는 컨텐츠니까 아주 너그러이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언니 오늘 착장 궁금해요 아 오늘 착장은요 커버넛에서 받은 목걸이 스탠다드 커브에서 보내주신 반팔티인데 사장님이 제 이제 친한 오빠라서 저한테 옷을 또 선물로 보내줬고 치마는 전에 이제 지그재그에서 하울 했을 때 입은 이 치마 안경 끼시는 게 더 예쁘세요 아 그런가요? 안경을 한번 껴볼까요? 낀 게 나아요 둘 다요 안 낀 거 둘 다 좋아요 끼니까 힙해요 그러면 오늘 끼고 네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몬인가요? 이 안경은 샤넬 근데 전에 어떤 분이 이거 할망구 안경이라고 샤넬인데 약간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뭐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 없는 건가요? 똑똑똑 알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촬영할 때 조명을 키는데 조명이 자꾸 알에 비쳐갖고 알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은 구찌 안경도 제가 빼버리고 싶은데 못 빼는 이유가 있어요 샤넬 안경은 옆에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빵 있잖아요 그래서 아 저 안경은 샤넬이구나 할 수 있는데 이 구찌 안경은 잘 태가 안 나요 근데 제가 이제 비싼 안경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태가 나야 된단 말이죠 여기를 보시면 구찌 로고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구찌 로고가 이걸 또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버리지 못해갖고 제가 이 알을 못 빼고 있어요 여러분 안경 옆에 보시면 구찌 로고가 살짝 있긴 있거든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아는 그런 거라서 로고를 제가 포기하지 못하고 알을 못 빼고 있습니다 곱창밴드 머리 묶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할머니 같나요 이러면 안경 줄만 빼주세요 이 줄이 간지인데 이 줄이 간지인데 줄을 이렇게 귀 뒤로 넘겨드릴까요 이렇게 줄이 좀 있는 게 낫지 않나요 이렇게 요즘에 또 이렇게 안경이나 선글라스에 줄이 대롱대롱 나오는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구찌에서 본 것도 아 진짜 너무 사고 싶은데 이거 너무 저 사고 싶었는데 이 라인이 요즘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또 저희 카페에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거의 한 3일 만에 500분에서 800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너무 많이 올려주셨어요 신농님 코트랑 조던이랑 이렇게 매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코트랑 조던이랑 매치하신 것도 너무 예쁘고 아더에로 모자도 굉장히 디테일이 있는 모자예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챙이 한 번도 이렇게 있고 택 같은 것도 세 개가 이렇게 있고 앞정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끈을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자예요 그래서 이런 모자가 어울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저건 무슨 패션이 왕초 거짓말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착장이 얼마나 비싼 착장인지 아십니까? 네. 또 이 모자가 깊이가 굉장히 낮거든요 이런 깊이 낮은 모자가 어울리기 쉽지가 않은데 이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시고 굉장히 조화롭게 잘 매치를 해주신 것 같아요 가방이 라프시몬스라고 했는데 이 라프시몬스 가방도 이스트백이랑 콜라보한 건지 아닌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고 생각 들어서 이동 좋은 코디에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스벙매니아님 30대 아재 데일리룩 올려봐요 라고 하셨는데 30대라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동안의 외모를 갖고 있으시다 일거로서 드로비 뭐 모드나인 뭐 컨버스 가방 준지 이런 거 매셨고 솔리드 업무 준지 호카운에 오네 이런 아이템 선정이 굉장히 옷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요 분은 제가 딱히 흠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친룩의 좀 대표적인 브랜드로 잘 매치를 해서 입으신 것 같고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아쉬운 게 이런 게 약간 올블랙이라서 포인트 컬러가 하나쯤은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가방이 좀 포인트 컬러라든지 아니면 신발이 좀 이 코트랑 좀 비슷한 계열의 그런 컬러라든지 그럼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남친룩의 정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도 182에 74kg예요 정말 와. 굉장한 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스펙도 너무 좋으시고 얼굴도 너무너무 작고 너무 저는 좋은 데일리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농님이 한번 더 올려주셨어요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위에는 테크 자켓에 바지는 좀 평범한 슬랙스이지만 또 신발은 조던이다. 그리고 신발 끈 여기 딱 주황색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딱 깨알 포인트가 신의 한 수였다 라고 느껴지고 요런 믹스매치가 너무 괜찮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호님이 올려주셨어요. 오늘 가입했어요. 데일리룩 올려볼게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좀 잘 입으신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옷이 약간 상의에 비해서 바지 핏이 약간 아쉽지 않았나? 이 종아리 핏이 조금만 더 슬림해지는 라인이거나 아니면 아예 와이드한 그런 라인이었으면 조금 이쁘지 않았을까? 이 두 번째 요 바지 핏이 저는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에서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좀 긴 팔의 이런 슬리브가 아니라 좀 스웨셔츠 맨투맨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면 또 느낌이 좀 더 좋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따가 이 다른 분들 착장할 때도 맨투맨에 어떤 거를 착용하면 좋을지 그런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세 번째 착장도 무난하고 깔끔하고 너무 좋은데 약간 바지 길이가 좀 약간 아쉽지 않았나. 이 첼시부츠 여기를 살짝 조금만 더 덮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바지 길이가 첼시랑은 매치하기엔 좀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룩은 너무너무 좋다. 비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모델분들만 모였어요. 넘어가 볼게요. 내 거친 생강차 내 거친 생강차님이 데일리룩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자, 키가 185에 85kg예요 모델 아닙니까? 기럭지가 아주 짱짱맨. 전체적으로 보면 무난하고 정말 남친룩스럽게 너무너무 잘 입으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카페에는요 못 입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일단 평타치는 치고 들어가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번째 신발이 데이브레이크나 테일윈드 같은 조금 더 날렵 급한 걸 신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 신발 갖고 계시네요. 요 신발을 여기에 매치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깨알 목걸이 이런 포인트도 너무 좋았고 바지핏 같은 것도 저는 첫 번째보다 이 두 번째 바지핏이 조금 더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그 다음 치마바지 입문. 요즘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니게스더님에 이어서 박이 스리스리 마순이님이 또 등장을 하셨어요. 오, 첫 번째 착장이고요. 지금까지 봤던 그런 룩과는 색다른 느낌의 코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치마바지 이런 옷을 입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저는 대단하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위에 착장이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두 번째가 살짝 심심한 느낌이 들지 않았나. 위에 착장을 보면 레이어드한 티 그리고 요 모자 이 신발까지 아주 흠잡을 곳이 없는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위에 룩이 너무 잘 입으셔서 밑에 룩이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 좀 들어요. 레이어드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아니면 신발 컬러를 좀 다른 걸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옷을 정말 특이하게 잘 입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감성 북북. 또 새로운 분이 나오셨어요. 백곰님이 궁금해요. 요 사진. 와우. 야우 써 베이비. 야우 백곰님 세 번째 사진, 네 번째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줬는데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해보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제가 감히 이분을 뭐 피드백할 그럴 만한 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착장이 진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쉽지가 않은데 브랜드도 보시면요 아우터 유스베스, 상의 베스트 보세, 하이 보세, 신발 닥터마틴, 악세사리 여행가서 사옴 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약간 유이왕의 엑조디아 모으듯이 엑조디아 그걸 모으듯이 모아갖고 이 룩을 드디어 완성을 했다. 약간 드래곤볼에 자자라 드래곤볼 해갖고 이제 그 드래곤볼 하나하나 모으듯이 막 아이템을 모으셔갖고 딱 완성을 시킨 그런 딱 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뭘 더 할 것도 없고 뭘 뺄 것도 없고 네 너무 멋있었고요. 흑종님 아 탑이로 포인트 주셨구나. 아 검정색이라서 안 보였구나. 그렇구나. 너무너무 멋있으셨어요 흑종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아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옷이라는 거는 나 자체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 자신을 표현한 게 저는 정말 대단하고 멋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백프로님 혹시 백곰님이십니까? 네.
근데 약간 이게 두 번째 착장이 정말 너무 강렬해서 첫 번째 착장하고 이 세 번째 착장이 약간 아쉬운 느낌이 좀 들었어요. 물론 계속 이렇게 두 번째로 입을 수는 없지만 무난하게 이렇게 입으실 때도 약간 이 두 번째 착장 같은 요런 맛이 살짝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번째 착장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신발도 정말 신기가 쉽지가 않은 신발이거든요. 요게 에어 모나크 신발인가요? 제가 에어 모나크 신발 중에서도 요런 컬러는 처음 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컬러예요. 근데 신발이랑 바지랑 컬러도 너무 잘 맞추시고 여기에 또 이렇게 레이어드한 거 요것도 딱 색깔이 조금 짙으면서 톤온톤을 이렇게 센 컬러로 잘 맞추시고 상의에도 보시면 여기 색깔 여기 요런 색깔 요런 게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조화가 너무 컬러 매치가 잘 됐다. 참고로 이번 셔츠는 여자 거예요. 어머 이렇게 또 아 이번 셔츠가 여성분 거군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게 제가 감히 피드백할 룩이 아니다 요거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빅에이서님이 또 다시 등장하죠. 제가 전에도 빅에스터님 편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잘 입으셔서 제가 흠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 가디건도 사셨다고 하는데 너무 전체적인 착장도 잘 어울리고 네, 너무 예쁘네요. 오 이야 있어 베이비 20 데일리 룩이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상의 H&M 생로랑 H&M 플렉진 프라다 이야 생로랑 예스 오케이 세 번째 이야 네 번째 전체적인 이런 룩을 봤을 때 느낌이 되게 세쿠시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185에 70kg 말이 됩니까 여러분? 피지컬이 너무 좋아서 어떤 걸 걸쳐놔도 너무 잘 어울리실 분이다. 그리고 아이템이 생로랑이 정말 잘 어울리는 인간 입생이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모델 하셔도 괜찮을 아니 모델이신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모하면 이 모델분들이 다 나오실 것 같아서 아 정모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 옷을 입었을 때 중요한 게 본인한테 타고난 분위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나는 섹시하다 이런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주 강렬했던 게 다 아주 좋았지만 이 마지막 사진이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팔뚝이 장난 아니에요. 185에 70kg면 정말 마르신 거거든요. 물론 머리도 너무 작고 타고난 골격도 너무 좋으신 게 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냥 마른 게 아니라 예쁘게 몸을 만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카페에 전완근이 굉장하신 분이 있어요. 네, 전완근이 굉장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팔뚝이 너무 예뻐갖고 제가 이분의 별명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두근 씨라고 이두근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카페에는 이두근과 전완근이 있는 카페다. 그래서 나중에 대퇴근이 자신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대퇴근 자신 있으신 분들 올려주세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연타누님이 올려주셨어요. 사진이 굉장히 크네요. 네,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중학생 처음 올리는 데일리룩에서 어색할 수 있지만 좋게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연타누님은 제가 우리타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타누, 우리타누라고 할게요. 중학생이신데 키도 성장판이 한창 열릴 때인데 174인 거 보면요 앞으로도 키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자고 우유도 많이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의도 마하그리드 뭐 액세서리도 보시면 카시오라고 하셨는데 카시오 이런 것도 중학생한테 딱 맞는 그런 좋은 그런 시계를 착용한 것 같고 아이템의 브랜드 선정을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옷에 관심이 많은 우리 타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타누한테는 제가 뭔가 피드백이다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카페 활동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또 옷 잘 입는 형들 보면서 따라 입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우리 타누. 나이에 어울리는 룩 같아요. 그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주의 데일리룩 올레입니다. 땅콩프리 심심님이 올려주셨어요. 이분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진을 룩 끼를 따셨어요.
굉장한 열정이 아닌가. 우리 카페에서 옷 잘 입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히 피드백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탄우 이 형이 굉장히 옷을 잘 입어갖고 우리 탄우가 이 형 거를 보고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첫 번째 착장도 이 신발이 뉴발란스가 아니었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뉴발란스로 매치 싹 해주면서 너무 잘 어울리는 신발을 매치하셨고, 요즘에 맨투맨이나 일자바지 이런 걸로 감성 룩을 연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또 요분 거를 보고 연출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도 후드 끈이랑 이렇게 레이어드한 티가 살짝 이렇게 나오면서 컬러가 조합이 맞잖아요. 만약에 이게 끈이 없었으면 되게 심심했을 텐데 이 끈이 나와서, 아니면 이 레이어드한 티가 없었으면 심심했을 텐데 이 티가 나와서 이 착장의 완성을 시켰다. 첫 번째 룩도 이 로고랑 하이의 이 컬러랑 이 또 매치를 해갖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다. 이런 바지 컬러를 입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 컬러 매치도 너무 좋지만 제가 이분을 봤을 때 옷을 잘 입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첫 번째 이유는 바지 핏을 정말 예술적으로 뽑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옷을 입으실 때 잘 입는 사람, 못 입는 사람 이런 게 약간 제가 감히 그런 거를 잘 입다 못 입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다리 체형에 맞춰서 바지 핏을 고르시는 게 착장의 한 70%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잘 입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은 제가 베스트 착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우야! 우리 탄우가 또 나왔어요. 사진이 또 이번에는 굉장히 크게 올렸네요. 아까랑 하이랑 신발은 같은 건데 이 룩에는 이 백팩의 가운데를 안 채우는 게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 레이어드를 한 이 티셔츠가 약간 기장이 살짝 아쉽지 않나, 기장이 조금 더 짧게 입으면 더 이쁠 것 같다. 상에 보면 이 고무줄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고무줄이 이렇게 약간 찡겨갖고 레이어드 한 게 붕 떠서 덜 예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이 상의를 좀 풀러갖고 레이어드를 보여주는 게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탄우는 너무너무 귀여워. 그래서 탄우가 컨버스 같은 거 하나 또 있으면 그런 룩도 한번 보여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미안해. 같아요. 아, 네, 땅콩뿌리 심심이님이 또 나오셨어요. 제목이 힙하게 올려주시네요. 오늘 밤에 올리는 오늘의 데일리 룩. 다 똑같은 건데 이제 여기는 코트를 안 입으신 거고 여기 코트를 입으신 거군요. 방금 그 탄우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분이 약간 이렇게 맨투맨에 시보리가 달렸는데 이 레이어드한 게 붕 뜨지가 않았잖아요. 그러고 이 정도 기장이 레이어드한 게 좀 이쁘지 않았나 이런 거를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후드끈이 이렇게 살짝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너무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옷 한 벌을 입으실 때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입는 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분은 옆라인을 또 보여주셨는데 요 상의에서부터 떨어진 요 바지 핏이 정말 너무 예쁘다. 신발도 엑셀시오르라는 신발인데 컨버스를 좀 감성지게 신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이 엑셀시오르 브랜드도 가격대도 69,000원, 65,000원 이 정도잖아요. 가격대도 괜찮은 것 같고 컬러 같은 것도 보시면요 색깔이 물 빠진 색깔이라서 되게 쨍한 색깔이 아니라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메카지 입으시는 분들이 이런 거 참고하셔갖고 신발 신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코디로 이동을 할게요. 요즘 자주 입는 데일리로 유튜브 구독주님이 올려줬어요. 유튜브 구독 중 일단 닉네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카페 회원님들 보면요 179에 71kg 모델분들 아니신가요? 다들 폼파주 니트? 요거를 요즘에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되게 이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질이 어떤지는 제가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구김이 많이 가는 재질인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옷 자체는 예쁜 것 같고 컬러도 되게 감성지게 잘 나온 것 같고 이 옷이 그리고 착장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매치를 해서 입으신 것 같다. 자, 그 다음 격리단길 데일리룩입니다. 닉네임이 집에 가야겠어 난. 아, 이 집에 가야겠어 님은 진짜 이분을 보면서 우리 카페 회원님들 나중에 꼭 한번 정모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또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피지컬이 좋으시고 여성분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해야겠어요. 여성분들 저희 카페 좀 많이 오셔서 데일리룩 좀 많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정말 피지컬이 좋으신 옷을 잘 입으신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분들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일단 이분이 집에 가야겠어 난인데 집에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밖에 많이 많이 돌아다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지 말아주세요.
이분도 본인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지적이면서 섹시함이 살짝 가미된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헤어스타일도 너무 저는 멋지다고 생각이 들고, 심지어 얼굴도 잘생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착장의 그 정보를 한번 보면요, 아우터 자라, 상의 코스, 하이 무신자 스탠다드, 나이키 오프화이트 콜라보한 거, 액세서리 스톤아일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분을 보면서 옷을 잘 입는다고 제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 상의나 이런 거 자라 스파 브랜드잖아요. 근데 신발은 나이키 오프화이트, 그리고 가방은 스톤아일랜드, 이렇게 해갖고 스파 브랜드와 비싼 아이템하고 포인트를 딱 주면서 이런 게 저는 되게 잘 입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옷을 살 때는 비싼 옷보다 본인한테 맞는 옷인데 적정한 가격의 선에서 사고,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예외지만 적정한 가격에서 옷을 사고 신발이나 액세서리를 좀 고가로 이렇게 가주면 그 룩이 좀 전체적으로 고급져 보이는 그런 룩으로 코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옷을 잘 입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우터가 이렇게 잠궈 갖고 잘 입기가 쉽지가 않은 옷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칫하면 약간 일본 그 교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분이라서 이 옷을 잘 살렸다. 네, 좋은 코디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깡 스타일리스트님이! 깡님이 오셨어요. 깡님이 여기 또 데일리를 올려주시면 제가 데일리로 피드백하는 시간 꼭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깡님. 깡 아저씨 안녕하세요. 깡 아저씨라뇨. 아닙니다. 오빠입니다, 오빠. 네. 안녕하세요, 깡아. 데일리 올려야지. 감사합니다. 가입해주세요, 깡아. 친히 또 제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거 팬츠에 조던을 매치해주셨는데, 굉장히 깨알 같은 게 블루, 모자에도 블루가 섞여있어요. 신발도 블루, 요즘 또 트렌드 컬러 블루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힙하면서도 고급진 그런 스트릿 룩을 잘 살리신 것 같아요. 조던을 꽉끈한 게 너무 예뻤다. 그리고 이 신발이 조던 게임 로얄 맞나요? 게임 로얄, 이게 굉장히 비싼 신발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갖고 싶어요. 이게 또 이번에 비슷한 컬러로 출시가 돼요. 조던 화이트 로얄? 이거 이번에 출시되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응모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출시되는 요것보다 컬러 매치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요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지만, 요것도 굉장히 이쁘다, 사고 싶다, 돈 많이 벌고 싶다. 광고 연락주세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낼 수 있다니, 그러니까요. 맞아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늘님의 첫 데일리 룩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늘님. 아주 깔끔하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 되게 무난한 그런 룩이라서 뭐 딱히 이야기할 건 없지만, 굳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신발이 약간 투박한 그런 느낌이라서 좀 더 날렵한 그런 쉐입의 더비를 좀 신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분을 살짝 봤을 때 요분도 느낌이 약간 세크시한 그런 느낌이, 그런 분위기가 살짝 흐르는 것 같아요. 오, 171에 60kg신데 굉장히 비율이 좋으시고, 날렵하면 착장과 안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 완전 막 이렇게 날렵한 거 말고요, 위에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없는 약간 요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와이드에 빠진 최근 데일리 룩들. 닉네임을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몰라서 히프님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 히프님 신발장인가요? 신발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찍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네 번째. 네, 와이드에 요즘 빠지셨다고 하시는데, 신발이 하나, 둘, 셋, 넷, 신발이 다 똑같아요. 그래갖고 신발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신어보시면 조금 더 예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발을 좀 다양한 신발을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번째 룩의 바지가 약간 체크가 조금 애매하게 좀 체크가 들어간 것 같고, 핏이 약간 좀 안 예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다른 룩이랑 입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마지막 룩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지? 배바지를 좀 이렇게 안으로 좀 넣으시고, 가디건을 단추를 이렇게 한 두세 개만 좀 잠가갖고, 이렇게 아래는 살짝 보이게 약간 요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비율이 좋아 보이는 그런 착장을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 신발도 슬슬 살려고요. 신발을 살려고 마음을 먹으셨구나. 마음을 먹으셨는데 제가 괜한 소리를 했네요, 여러분. 사과하세요. 너무 좋은 생각이십니다. 너무 좋아요. 네, 신발 사시면 또 한번 데일리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